모든 훈련소나 유치원에 상담의 98%가 그 문제 하나로 오는 거예요. 하네스를 차고 과한 노즈워크를 주고 줄을 길게 주고로써 개가 무는 개가 되고 싸나온 개가 되고 산책이 안 되는 개가 되고 다 그 하나에서 출발하는 게 너무 많아요. 대한민국에 천만 애견이라고 2천만 반려견들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. 면허 종사하는 사람들이 것 같으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이 나름대로 방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사업 방침도 있고 교육 철학이 있거나 교육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끝까지 봤다면 내가 교육하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를 봤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.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왜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. 내가 알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. 모든 우리 반려인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멋있는 포장지에 트렌드에 맞는 멋진 포장지에 속으신 겁니다.